2024년 9월 4일 수요 글로벌 통합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오즈 마스터 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사후재청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후재청이 안 띄워지나요? 네. 네, 사후재청 준비! 야! 시작! 사후재청 시작! 영혼의 영혼을 흩어져 순전히 있으며 누리며 그녀 영혼을 영혼을 인도한다. 인도한다. 이들의 그녀 영혼을 감성으로 순전히 이끌린다. 인도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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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유, 요자요. 네. 자, 그럼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사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김미연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영어 루크 킴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태국어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스피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토 판매사 핀 달성과 판매사 유지 결단 스피치를 해주실 원주 혁신탑의 정미자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녁하십니까. 원주혁신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미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요, 권두수 총장님, 유재동 최금정 본부장님이십니다. 저희 권두수 총장님은 정말 저희 센터가 5년 됐는데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후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유재동 본부장님은 정말 열정 대단하신데요. 정말 토요일마다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돌리고요. 코로나 때도 계속 또 이렇게 세미나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원주 혁신탑이 올 3월에 우수 센터로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가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센터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정말 분당, 인천, 평택, 단양 등 여러 곳에 계속 후원을 다니시고요. 센터에 계신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열심히 정말 후원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저희 센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보험회사에 한 13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저 13년 정도 했을 때 정말 저를 리크루팅 하신 분이 보험길이 가치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길래 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시나 하고 해서 또 열심히 13년을 했는데 정말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저희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그 치약과 칫솔을 저한테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아드려서 써봤는데 처음에는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나 이랬는데 자꾸 써보니까 입문도 너무 좋아지고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치약 칫솔 계속 쓰고요. 그 이후에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썼는데 제가 화장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화장품 회사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화장품은 정말 스킨 로션 영양 크림이 한 2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저희 애터미 화장품이 그 가격에 비해서 2분의 1 가격뿐이 안 되는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쓸 이유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쭉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지인으로부터 이제 저 애터미 정보를 받았습니다. 애터미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변비가 심한데 변비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유산균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산균을 먹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잘 먹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품을 쓰고 있는데 원주 혁신탑에 세미나에 그 부엌과 세미나가 있대요. 그래서 부엌과 세미나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석세스 세미나에 한번 가보재요.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에 가보니까 정말 저 같은 평범한 주부가 이렇게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거 정말 보험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부업한 지 4개월 만에 전업으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애터미 시작을 할때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화장품 판매를 조금 해봐서 그런지 제품을 들고 나갔는데요. 정말 제가 10년 전에는 애터미를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시작하고부터는 애터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제가 경험을 하다가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애터미하길 너무 잘했대요. 이게 보험회사 달리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지인분들이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용기 있게 시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계속 센터에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팔콜을 계속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콜을 열심히 실천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세미 세일즈를 열심히 또 했어요. 세미 세일즈를 달성하다가 또 세미 세일즈 한번 하고 또 세일즈 유지를 하고 또 세일즈 유지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제가 OT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제가 출근할 때나 또 우리 공조 세미나에 가다 보면 오토핀 달고 계신 분들이 이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올 8월에 이게 오토핀을 달게 됐어요. 너무너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달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냐요. 그래서 이거는 연금 받는 핀이야, 돈 되는 핀이야, 애터미에서 이거 지금으로부터 성공하는 길로 나가는 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지인분들이 고객분들이 너무 잘했다고 저기 애터미에서 꼭 성공해라고 그래서 정말 축하한다고 이렇게 요즘에 그 소리를 많이 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을 하고 싶고요. 다음은 저희 파트너가 이 오토핀을 갈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또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저는 9월 1차, 2차도 계속 세일즈 유지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제 명단과 우리 파트너 선생님 명단을 통해서 함께 사업자를 열심히 정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12월 2차에 또 샤르누즈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우리 스폰서님을 믿고 또 최선을 다해서 꼭 달성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네, 정 기자 사장님, 열정이 대단하시는데요. 네, 올해 꼭 샤르노즈 마스터 달성하시기를, 네, 응원하는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네, 다음 순서는, 백만갑 활동 스피치인데요. 인천 글로벌 탑센터의 조효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얼굴은 안 보이십니다. 얼굴이 왜안 보이지? 들리시나요? 네. 얼굴이 안 보인대. 10억 사진만 보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얼굴 와보세요. 조금 앞으로. 앞으로 또 왔는데. 왔는데도 안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게 내 이것만 보이네. 왜 이러지? 이렇게는. 이거 제일, 되세요? 예, 비디오 켜져 있는데. 얘기가 좀 얼굴 안 보여야 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인천 글로벌 탑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조효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 얼굴이 안 보여서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을 통해 화장품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정말 좋은 품질이고 가격도 저렴한 것에 반했는데요. 애터미는 다단계라는 그 인식 때문에 제가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전혀 사업적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우리 스폰서이신 유중식 국장님을 통해 우리 센터로 안내되면서 주 3회 정도 센터 교육을 들어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단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석세스로 안내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 석세스 안내가 되면서 지금 나오시나요? 여보세요? 지금은 아예 꺼졌습니다. 아예 꺼졌대잖아 이런 걸. 아예 화면이 꺼졌어요. 목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그냥 해주시면 되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석세스를 참석하게 되면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꿈꾸고 있었던 그런 것을 꿈을 찾을 수 있었고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느니 언니들이고 뭐고 말을 하면 너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러면 저는 가정부를 두고 살 거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말해 왔곤 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삶이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박한길 회장님께서 석세스에서 꿈을 꾸라고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는 그렇게 가슴 속에 깊이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애터미 시스템을 통해 제 자신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또 내가 성공함으로써 내 자식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돼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 꼭 그런 엄마가 될 것이고 이제 제가 꿈꾸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애터미의 절대 제품과 절대 가격이라는 이 애터미를 만나서 소비가 곧 소득이 된다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느꼈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걸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과 제가 열심히 그 꿈을 전달하고 애터미의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애터미에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다 같이 함께 한 단계 한 단계씩 오르는 그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제 꿈도 또 그리고 함께 뛰는 파트너들과 스폰서님의 꿈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임페리어를 위하여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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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효진 사장님 그 꿈 꼭 이루시라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글로벌인데요. 백만갑 활동 스피치를 해주실 중국 샤먼센터의 이혜영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亲爱的爱多美家人们，大家早上好。我是来自厦门顶峰的李海英，我的指导老师是，我的指导老师是安光浩徐顺礼总监。저희상위스폰서님은안광호서순례본부장님입니다。遇到爱多美之前，我是经营一家养生馆。애터미를알기전에는제가 SPT 사업을했습니다。那跟很多传统行业一样，就是开店容易，守店难。모든오프라인매장처럼매장열기는쉬운데유지하기가힘듭니다。那客户的不确定性还有市场的竞争每天的劳累让我感到力不从心。시장의모든동종업계의경쟁과그리고몸의피곤함이따라왔습니다。在我身心疲惫进退两难的时刻我遇见了爱多美。제가힘든시기에애터미를만나게됐습니다。
其实我认识爱多美是很久以前，我身边的同学和朋友都找我，让我一起经营爱多美。 사실 애터미 알기는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저희 친구나 저기 동창들이 애터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那个时候对爱多美的了解不够透彻，只是以为它是销售产品的公司。 그때는 애터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 파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那今年的6月份呢，安光浩徐顺理总监来到了我居住的东莞，跟我分享了爱多美的事业模式。 금년 6월 달에 안광호 본부장님께서 제가 사는 동관에 오셔서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然后黄琳娜老师、朴昌一老师7月份也到东莞，跟我说明了爱多美在中国的前景和发展。 그리고 황링나 사장님, 박강일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와서 애터미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爱多美不仅仅是一家销售产品的公司，它是以一种以人为本、追求品质、共同成功理念的公司。 애터미는 간단하게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通过他们的分享，我对爱多美的了解，比较深刻一些。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통해 저는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在这里我找到了前所未有的归属感和价值感，所以2024年7月25号，我决定放弃养生馆，全力以赴做爱多美事业。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소속감을 느끼고 애터미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24일부터 제가 가게를 문을 닫고 전업으로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那经营爱多美不到2个月的时间里，我参加了2次东莞的成功学院。 네, 애터미를 시작해서 두 달 어간에 제가 석세스를 두 번 참석했습니다. 那成功学院，我听到了。 成功人士的故事. Success에서 모든 성공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他们不畏艰难，勇往直前的精神力量，让我更加坚定信念. 그 성공자 모든 성공자분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모습을 보고 저는 더욱더 결심을 내립니다. 所以我积极的向身边的朋友分享爱多美的产品和理念，用我的真诚和热情感染着他们。 그 후로부터 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애터미의 제품과 애터미의 비전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那我现在是每天坚持见2个人，至少打3个电话分享爱多美。 네, 저는 지금 매일매일 최소한 두 명을 만나고 세 명한테 애터미 제품 비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那我现在的会员人数也慢慢增加，更加值得庆幸的是，有2位志同道合的伙伴决定加入我们这一个行列。 저희 회원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행운스럽게 지금 두 분이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那为了更加服务好客户，我自己开了一个工作室。 우리 소비자한테 더욱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사랑팜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那我也邀请我的客户到工作室体验。 也邀请我的伙伴到工作室开展活动。 저는 우리 소비자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사랑방에 와서 제품 체험을 하게 하고 저희 사업자분들도 사랑방을 자주 이용하게 했습니다. 在这里感谢所有支持我、鼓励我的爱多美家人们。
여기를 빌어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신 스폰서님, 우리 소비자분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他们的智慧与经验让我少走了弯路，他们的鼓励和肯定让我坚定前行的步伐。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저한테 전수해 줘서 저는 더욱더 저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也借此机会特别感谢郑美清老师，不远千里来到中国，手把手教我做开拓，帮我开拓这个爱多美市场。 네, 여기를 빌어서 더욱더 우리 정미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친히 오셔서 저를 저기 제품 체험 실무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今天在这里我已经不再是那个迷茫无助的养生馆经营者。 지금 저는 예전에 오프라인 가게를 할 때 그 저기 사장이 아닙니다. 现在的我充满自信，充满激情的爱多美人。 지금은 지금의 나는 애터미를 통해 자신감을 가진 사장이 됐습니다. 我深知前行的道路很艰难，但是不放弃为自己刻画的梦想奋斗。 앞으로 길이 마냥 순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겁니다. 我深信坚持一定会能够创造更美好的明天。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낸다면은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我今天的分享到此结束，感谢大家的聆听。 오늘 저희 스피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행 사장님, 어려운 결단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 학원을 하다가 결단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전업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글로벌. 탐험이 아니요. 탐험이 오늘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요. 네, 탐험이 사장님은 오늘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한테로 넘겨주세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중국, 아니구나. 우리 장예란 총장님을 모시고 중국 사업 가이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으시고요. 네, 사업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예란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글로벌 또 조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짱이십니다. 오늘도 이제 스피치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 원주혁신탑 정의자 사장님 오토핀 다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오토판매사가 됐을 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참 애터미 사업에서 그때는 정말 오토판매사가 가장 어렵구나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재밌었고 애터미 사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던 시기가 바로 오토판매사 도전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성공하면 지나면요 다 재밌고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인천 글로벌 센터에서도 이렇게 스피치를 해주셨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행 사장님도 중국에서 스피치 이렇게 해주셨는데 처음이었잖아요. 그래도 씩씩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말씀은요. 중국 사업 경영 가이드에 관련돼서 내용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우리 부경리라고 하죠. 중국의 부경리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리더스 클럽을 향해서 중국 사업 운영 가이드를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PPT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PPT 자료가 되게 길어요. 그렇지만 또 보니까요,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빠른 속도로 그 PPT 자료를 넘길 테니까요. 귀를 쫑긋해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국 사업에 딱 관심 있으신가요? 네, 관심 있으시면 우리 채팅창이 있잖아요. 우리 채팅창에서 좀 자유롭게 관심 있다, 나는 관심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애터미 중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박민수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한 거 보이시나요, 혹시? 잘 보이세요? 네, 네. 잘 보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 중국 법인, 네, 중국의 애터미 법인이 설립된 시기는요, 2017년 2월 7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립된 지역은 중국 산동의 옌타이라는 곳입니다. 중국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한다면 연태라는 곳이죠. 연태 꼬량주 잘 아시죠?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랑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비행기 값도요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사실 정말 마음 먹으면 하루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가 정식으로 쇼핑몰이 오픈된 날짜는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 7월 10일 날 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접속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이 폭발하는 예 그러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중국의 지금 현재 회원 수 네 200만 명 회원 수가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고 지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회원 가입을 했다가 6개월 동안 구매를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걸 다 계산을 하면 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경소상이라면 우리의 사업자를 얘기를 하겠죠. 경소상은 20만 명입니다. 약 10분의 1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소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애터미 중국 리더스 클럽 오토 판매사의 수는 리더스 클럽 191명이고요. 오토 판매사는 2226명입니다. 이게 2024년 8월 상반기 기준이니까 되게 좀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크라운 클럽에 총 12명이고요. 그 중에 크라운 마스터가 12명 중에 크라운 마스터가 11명이고 로얄 마스터가 1명입니다. 크라운 클럽 4억 연봉자요. 그리고 로얄 클럽에 로얄 마스터가 예, 35명. 그리고 로얄 마스터 35명, 그리고 본부장, 그러니까 스타 마스터가 12명이고요. 리더스 클럽의 로얄 마스터가 21명, 그리고 스타 마스터 97명, 그리고 국장이죠. 샤론 로즈 마스터가 1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 법인 주요 수상 실적 이라고 나옵니다. 옌타이시 정부에서 발급된 것도 있고요. 중국 질량검사협회라는 게 뭐냐면 품질이에요. 품질. 예. 질량이라는 말은 중국말 그대로 번역이 된 거여서 품질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포용성장 부문 수수상을 받았다. 예. 이 외에도요, 많은 상들이 한 100여 개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정부 인증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애터미가 중국에서 이제 어떤 회사인가. 중국에서 우리는 전자상 거래 업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상 거래 업체. 자, 그러면 중국에서 그 사회 공헌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중국에서
총 기부 금액이 4천만 위안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중국 돈이고요. 한국 돈을 계산했을 때 약 76억 원입니다. 네, 정말 많은 물질과 돈을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중국의 드림센터예요. 한국의 우리 오로 공장이랑 되게 비슷하죠. 네, 그곳을 약간 좀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1층이에요.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 사진 찍는 곳이죠. 네. 자, 1층 곳곳에 뭐 식당도 있지만 2층에도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사무실 업무를 보는 곳이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 상담존 그리고 뭐 독서할 수 있는 곳, 여기서 다 뭐 상담하고 이렇게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사무점 빼고는요. 네. 자, 그다음에 정말 오롯이랑 너무 비슷하죠. 예, 약간 축소가 됐어요. 전체 수용할 수 인원이 3,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1, 2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3, 4층에 우리 이렇게 회의상,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사불란해요. 네. 자, 그러면 중국의 연태에 우리 본사에 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중국 본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앞부분에 사진 보여드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실 콜마 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곧 이제 브랜드 센터가 우리 중국 본사 뒤에다가 이제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측에 있는 이 사진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설계해 놓은 거죠. 예,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제품 전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신체 테스트, 뭐 체험 교실, 명예 전당, 기업 문화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람하고 보면서 비전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석세스를 갔을 때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 사님들 모시고 갔을 때 쭉 이렇게 애터미의 규모나 애터미의 역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비전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음은 중국 법인. 예, 우리 여기 좌측에 말씀하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 중국의 박병관, 예, 박병관 총경리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총경리예요. 총경리. 요즘엔 또 동사장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우측 부분은 중국에서 중국 본사 외에요. 우리 한국에서 넘어간 이런 그러니까 투자해서 사업 제조상이죠. 제조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여기 이제 노란 글자로 지금 삼성물류센터라고 나와 있죠. 이 삼성물류,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물류센터하고 애터미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물류 관리를 이제 삼성물류센터라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태콜마에서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 포장이 조금 다르죠. 위에 있는 우리 애터미 유산균요. 애터미 유산균이 포장이 이게 60포짜리입니다. 60포짜리. 그리고 우리는 12종이죠. 12종인데 여기는 중국은 13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분들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사이트에서 구매한 유산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아래 이제 보이차.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연태콜마 여기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중국 법인 협력사 디오테 코리아 아시죠? 칫솔. 그리고 애수심은요. 우리 그 생리대예요. 생리대 팬티 라이너를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생리대와 한국에 있는 생리대는 품질이 다릅니다. 예, 요걸 아시면 되세요. 예, 요걸 기억하시고 이제 중국 가서 얘기하실 때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에코메스라고 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 지퍼백 있죠. 예, 지퍼백, 위생백 뭐 그 장갑. 예. 비닐로 되어 있는 거, 예,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고, 여기는 가서 참관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리 예약 방문하신다면 미리 예약을 하거나 방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방문 신청 방법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너무 빠른가요? 예,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국 법인과 삼성 협력 물류 창고가 이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공 시작이 2024년 8월이고 25년 3월에 오픈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물류 시스템이 이제 빨라지면요.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 파트너 사람들 물건을 이제 빨리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이제 협력은 정말
아주 역사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하게 중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됩니다. 자, 중국 법인의 분공사. 중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의 한 개 성이 한국이랑 뭐 맞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성은 한국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성이 이제 몇 개 성이 이제 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포분들이 많이 사는 곳은 동북구라고 해가지고요. 동북 삼성, 흥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서라고 칠 때는 사천, 서장, 청해, 감수. 그러니까 여기서 다 관할을 하는 거예요. 예. 사천에서 이곳을 다 관할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 분공사가 있습니다. 10개 분공사. 그러면 나는 아까 우리 이혜영 사장님은 이제 동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동관은 광주 범위에 속하고 광주는 시고요. 성은 광동성이에요. 그러면 화남구에 속합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내 파트너의 어떠한 문의가 있거나 하면 화남구에 우리 분공사하고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분공사의 경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분공사 지사장, 우리 지사장이라고 할 때 지사장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총 10개의 지사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그럼 여기는 10개 분공사의 연락처이긴 하지만 우리 모든 사장님들이 다 그분들하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분들 한 분이 대표해서 연락을 이분들하고 이제 위챗 친구 맺기. 그래서 위챗을 꼭 가입하셔야 돼요. 중국 사업을 하시려면 100% 위챗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연결을 할 때 이걸로 연결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중국 사업은 우리가 이제 뭐 직소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 허가를 이제 받는데 2018년부터 사실 신청이 다 중단이 되었어요. 그때 뭐 첸젠 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우리 애터미가 정책 변화가 딱 생겨서 신청을 하는 시기가 된다면 100% 우리도 신청에 전력 다해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뭐냐면요. 현재는 애터미가 중국에서 역시 경소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터미가 정확히 중국에서 정립을 한다면 어떤 성격이냐면요. 회원제 전자상 거래 플랫폼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직소 라이센스가 나온다고 해도요. 사실 중국에서 영업 직조로 경소상을 신청 안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두 가지 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비자, 예, 그 다음에는 경영자입니다. 예, 경영자. 그러면 소비자는 또 두 가지로도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소비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IP 소비회원. 이게 VIP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그 후원인 코드, 후원인 코드. 근데 중국에서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애터미의 회원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근데 거기다가 내가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VIP 회원이 돼요. 예. VIP 대우를 받습니다. VIP 대우가 뭐냐면, 그냥 나는 후원인이 없어서 뜯어다니는, 조직이 없는, 예, 그러한 회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게 회원 가입을 자칫 잘못하고 가입이 되셔가지고요. 그럴 때는 그냥 첫 시간에 본사, 고객 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이거를, 주셔. 그러니까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뭐죠? 없애고.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 안 나네요. 이걸 없애고 나서 다시 회원 가입을 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자, 소비 회원은요, 소비자 가격으로, 그러니까 회원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회원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 PB만 누적이 되고, 우리 애터미의 AB 시장에 있는 저 포인트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용되느냐? 바로 이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경소상. 예, 경소상은 어떻게 그러면 경소상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중국에서 영업 집조 이꼴 사업자 등록증. 예, 사업자 등록증을 중국의 정부의 기관에 가서
그거를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우리도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증 내려면 세무서 가잖아요. 세무서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자문 서비스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경영 범위 안에 자문 서비스. 자문 서비스가 안 붙어도 괜찮아요. 어떤 자문, 뭐, 무역 자문, 뭐, 서비스, 뭐, 다른 서비스 괜찮아요. 이게 나눠져서도 괜찮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경영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회원은, 중국에 이제, 원래는 22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줄여서 20세 이상 소비회원, 그리고 중국 신분증과 본인 휴대폰 인증, 그리고 외국인 마카오, 대만 경우 요거에 부합되는 건 장기 거주 증명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비회원으로는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 홍콩, 마카오 분들이 중국에서 사업자 등록증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소상은 안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요게 이제 가입 절차예요. 가입 절차 이제 쭉 나오고 마지막에 빨간 오른쪽에 보세요. 당신은 아는 애터미 회원이 있습니까? 아, 요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어떻게 보면 회원인 번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회원인 번호를 넣었을 때 딱 떠요. 그 이름을 꼭 확인을 하시고 예,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드리지만 만약에 잘못 가입했다. 예, 잘못 가입했다. 그러면 한국처럼 뭐 라인 변동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애터미 회원을 아십니까 할 때요. 정말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좌측 우측 변경도 안 돼요. 예,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네.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엄청 번거롭습니다. 네. 자, 사업 운영 경소상 신청 조건. 경소상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소비자고요. 그다음 여기는 경소상 신청 조건입니다. 경소상은 나이가 조금 더 올라갔죠? 20세가 아니고 22세 이상 중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안 해요? 안 돼요? 전일제 재학생,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교사, 의사, 공무원, 현역 군인은 안 됩니다. 네. 회사 기존에 부합되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 예, 요거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신분증 업로드, 그리고 자료 업로드 하는데 요거 영업 집조예요. 그리고 은행 카드, 내 은행 카드, 본인 은행 카드를 여기다가 흰 종이에다가 올려가지고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함께 이제 올려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 영업 집조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명칭이에요. 아이도메이, 그러니까 아이도메이가 중국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도메이 뭐뭐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화리 뭐뭐뭐. 그러니까 해모힘, 뭐 애터미와 연관된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지 마세요.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개인 사업자도 되지만 개인 사업자도 되지만 네, 마이크 관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 개인 사업자도 이게 개인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돼요. 개인 사업자도 되지만 그 외에 이제 어떤 회사 그러니까 뭐 유한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자기업, 합자기업 이런 것도 됩니다. 예, 그런데 권장은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얽혀있고 이렇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사업자를 다시 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 네. 경영 범위 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문과 서비스 문구가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 요걸 말씀 꼭 드립니다. 요거 꼭 있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우리 그냥 일반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경소상이에요. 자, 이제는 일반 소비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경소상도 됩니다. 경소상도 되네요. 예, 소비회원과 경소상 다 됩니다. 이게 마일리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해외 시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중국에는 어떻게 보면 경소상만 애터미의 어떠한 수입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회원들이 별로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라는 걸 만들어서 마일리지, 예, 요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 PB, 100 PB가, 100 PB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중국에 또 PB도 얘기가 나오네요. 중국의 100 PB는 한국의 만 PB예요. 예, 만 PB.
맞죠? 맞습니다. 중국의 100PB는 한국의 1만 PB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요 100PB가 아이도 하나가 발생이 돼요. 그럼 물건 구매하면 나 500PB. 그러면 아이도 다섯 개. 예. 그럼 요걸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느냐? 배송료와 제품 구매할 때 이 아이도를 사용을 해서 요거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송료가 뭐 25원이 나왔다. 그럼 얘 이 아이도로 예, 충당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과경 무역 배송료만 안 된다. 배송비는 무료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할인 쿠폰. 네, 할인 쿠폰으로 52원 할인 쿠폰 증정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구매 시 요런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죠.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직급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대칭된 직급이 영업 경리라면 한국의 세일즈 마스터. 아, 여기 영어로 나와 있네요.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대로 보시면 되시고요. 네. 자,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53분이 되어서. 네. 그러면 수당은, 예, 후원 수당이 중국에 이렇게 대칭이 딱딱딱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15일 정산입니다. 아, 우리도 직급을 계산을 할 때는 15일 정산이 되죠. 중국은 후원수당과, 이 직급수당과 다 똑같이 15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수당을 받지만 중국에는, 한 달에 두 번. 15일 정산해서 1일날 받고 15일날 받습니다. 1일날 받고 15일날 받습니다. 모든 것이 딱 두 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수당을 받는 데 있어서 또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80%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제출이 돼서 이게 심사를 통과한 후에 20%를 또 다시 통장으로 보냅니다. 아, 이거는 우리 애터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복잡했어요. 자기가 혼자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세무서 가서 떼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인터넷에서 만들고 했었는데 이것도 간소화가 돼서 우리 애터미 사이트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중국 지사가 또 만들어놨습니다. 아. 세금 계산서 시스템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요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기해도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하지를 않기 때문에. 예, 직접 하지를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 파트너 사장님들 요런 거 이제 영수상 분들은 거의 다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요. 처음에는 좀 번거로워 하지만 후에는 괜찮습니다. 현재 중국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1059개 현재 운영 수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에서는요, 무조건 12개월 안에 12번. 그러니까 6개월 안에 12번 해도 안 됩니다. 12달은 거쳐야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꼭 ABI, GSMC, 세일즈마스터 캠프, 이런 것들을 수료한 사람들만, 네, 센터 개설 조건이 됩니다. 역량 심사, 뭐, 면접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센터 개설 프로세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고 어쩌고 이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딱 예, 중요한 게 한 가지죠. 센터를 개설하려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장소를 맡아놓고 절대 임대계약서를 쓰지 말고요. 이 주소가 오케이 되느냐 본사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사가 오케이 했을 때 그 다음 임대계약서를 예,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른 부분은 사실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센터 신청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 시스템이 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 사업을 이제 알아보고 배우고 비전을 보는데 이런 온라인 센터 온라인 운영하는 부분을 많이 활용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센터, 이거는 센터 교육장 교육이고요. 센터 교육, 그러니까 센터장 교육, 센터장 교육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한국처럼 100만갑 활동을 해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본사 직원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병관 이사님도, 가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이에요. 네. 센터를 운영하여도 그렇고, 뭐, 제품 진열도 그렇고요. 과경무역 제품은 진열하면 안 됩니다. 네. 과경무역 제품에 뭐가 있냐면, 해모힘, 오메가3, 뭐, 이런 제품들. 그 중국에 딱 들어가면요. 과경무역 제품이라고, 전구구라고 해서, 全球购 产品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서 그 제품들은, 진열하지 말라. 그리고 로드샵 1층 오픈 불가. 예,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외 사업 자료 사용 배치하면 안 된다. 예. 자, 그리고 애터미, 중국에서는, 예, 일반 무역 제품과 과경 무역 제품이 있다. 예. 그 다음, 과경 무역 제품은 옷의 창고에 직송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직접 배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무역은 무역 절차를 다 거쳐서 중국에 들어간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경 무역 제품은 하루에 주문 금액이 5천 원, 중국 돈 5천 원이면 한국 돈 약 100만 원 좀 안 돼요. 요즘 환율로 쳤을 때.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초과하면 안 되고 많이 사도 안 된다 얘기예요. 1년 동안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의 그 신분증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만 6천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죠. 그러면 내 파트너 코드로 내가 들어가서 과경 무역 제품을 살 수 있느냐? 예. 네. 살 수는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주문하는 사람 그리고 결제인. 그게 왜 일치하냐면 결제를 할 때 우리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위챗페이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위챗페이하고 이 회원 번호하고 이 회원의 모든 정보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파트너한테 돈을 보내서 파트너가 이걸 주문해 주면 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예. 파트너가 결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 수령인도, 예,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밑에 빨간 글자 보세요. 회관 수시로 본인 여부 확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화를 이 본인한테 해서 이거를 구매했느냐? 근데 본인은, 어? 나 안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아마 알 거예요. 한국에도 똑같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소비자 자가 소비 타인 대신 구매 불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2차 판매 금지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열은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진열은 정말 안 돼요. 진열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현재 중국의 제품 가짓수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과경무역 제품이 71개, 오, 꽤 많죠. 그리고 일반 무역 제품 68개고 그리고 55개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됐다. 오, 생각보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향후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자체 개발해서 판매하는 제품도 지금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총 199가지가 있는데 화장품 예, 나와 있죠? 식품 뭐 퍼스널 그리고 데일리 케어 뭐 전자제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택배, 중국의 택배 회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 사람들 다 알아요. 순풍이 가장 비싸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순풍 택배와 경동 택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 택배는 거의 다 이잔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택배를 가지러 가야 됩니다. 예, 그 자리에 가서 택배를 가지고 예,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예, 되고요. 근데 순풍 택배, 경동 택배는 집안까지는 아니고 집까지 배송이 되는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무료 배송이냐? 한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299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6만 원, 예,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자, 일반 무역은 3에서 5일 정도 걸리고요. 과경 무역은 5에서 7일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한 3일이면 도착을 하더라고, 빨리 도착하더라고 요즘에. 자, 중국의 고객센터 일 있으면 네,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다 찍었으면 좋겠어요. 중국 관련돼서 예, 쇼핑몰, 기업, SNS 모든 것들이 중국은 QR코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면 사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통역기를 돌려서 이거는 뭐 하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 뭐 채널 애터미, 뭐 애터미 사이트 다 나옵니다. 예, 많죠. 예, 많아요. 자, 요거는 살짝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계속 이런 프로모션들이 많아요. 어떠한 직급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직급이 뭐가 되면은, 예, 연태 본사 투어를 옌타이징잉즐이라고 하고요. 석세스 투어를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요 기간에 예, 요렇게 도전을 해서 우리 팀에서 같이 협력을 한다면 한국도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마침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또 이러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세한 거는 또 이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대 석세스 예, 참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대 시티 투어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예, 애터미에서 호텔비 예,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숙식, 그러니까 숙식 다 제공을 해서, 이렇게 투어를 합니다. 저희 파트너님도 이번에 예, 두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이 연태 투어를 하게 됩니다. 자, 석세스 투어. 한국에 오는 것을 정말 꿈의, 투어라고 생각을 하죠. 이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오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정말 편하게 진행을 하죠. 네. 해외 분들 보면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거의 이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중국의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3MP 빼고 지금 거의 중국에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도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세스도 동 시간대에 같은 시간, 같은 날짜, 근데 지역이 총 연태까지 합쳐서 총 한 10개, 11개 지역에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네. 한국이랑 비슷하죠. 네. 그리고 석세스 이제 뭐 참석하는 방법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여기 지금 내용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가 여러 이제 우리 여러 리더님들, 이제 총장님들 그리고 리더스 클럽의 사장님들한테는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활용을 하셔서 정말 중국이라는 이 큰 시장 우리 탑에서 석권을 또 하셔야죠. 예.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중국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특히 언어를 만약에 내가 못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중국어 가능하신 분들이랑 접촉을 하고 연결을 해서 중국 시장을 과감하게 가서 개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와, 시간 죄송합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열정으로, 네, 강의해 주신 우리 예란 총장님께, 네,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